여기 바로 얼음산입니다. 아마 물이 내려와서 추우니까 다 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야, 저 앞에 허연 게 저게 뭘까요? 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2020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 한탄강 물리길 트레킹 코스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에 있는 얼음산을 구경합니다. 여기는 성일교 지나서 바로 나오는 인공폭포입니다. 여름에는 폭포가 올라오고 겨울에는 이렇게 빙산이 됐습니다. 얼음산입니다. 강은 꽝꽝거려서 50cm 이상 오래 있습니다. 옆에는 눈이 쌓여서 1m 정도 쌓여 있습니다. 정말 겨울에 볼 수 있는 대단한 장관입니다. 이곳은 30만 년 이전에 이곳의 용암이 분출돼서 행성된 주상천리와 기암이 너우러진 멋있습니다. 협곡입니다.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바로 이 앞에 장관입니다. 얼음산입니다. 얼음산. 아, 정말 대단합니다. 장관입니다. 아마 날씨가 좋아서 많이 녹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폭포였나 봐요. 이 솟구친 거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얼음산입니다. 아마 물이 내려와서 추우니까 다 얼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여러 수십 센치 되는 얼음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마 이쪽에 얼음이 얼었다가 빼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이렇게 얼음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환상적입니다. 와, 이 얼음들 보세요. 그리고 산에 중간에 아마 물이 새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여기는 1m 이상의 얼음인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이 안으로 얼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산 전체가 얼음산입니다. 지금 눈이 지금 1m 이상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푹푹 들어가네요. 인조 눈이 아니고 원래 눈인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여기 눈 위로 쭉 가볼게요. 오늘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공원 중에 하나 한탄강 물빗길 트레킹 코스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철원의 성일교를 지난 얼음산입니다. 겨울에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